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요새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취임식장에서 무지개도 떠가지고 와. 우리 국민들한테 뭐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고는 있습니다. 또 최근 뭐 며칠 사이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 가는 것 보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하고 네. 있고 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려는 자세는 확실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가장 국민들이 어떤 정권을 평가하는 것은 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만사 만사라 했죠. 이렇게 하는데, 잘못될 때는 망사라 그러고. 예, 인사가 잘못되면 망사가 인사가 망사가 됐다 됐다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내각 인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은 평가는 받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점수는 예. 국민들 눈앞에서. 그중에 몇몇 이제 사람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정호영 고용, 예, 보건 보건복지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분은 아직까지도 지금 버티고 있고, 윤 대통령도 좀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차관 인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3일에도 21명의 처장, 이렇게 보훈처장, 네, 처장, 보훈처장. 차관 외청장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보훈처장의 박민식 전 의원. 예, 이선 의원이죠. 이름이 예. 좀 알만하죠? 많이 들었죠. 이 분당갑에 지금 나가려다가 아. 교통정리 해가지고, 원래 부산에서 재선을 원하는 사람인데, 분당산다 해갖고, 거기 자리 비니까 내가 나가겠다 했는데, 이제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네. 가니까. 보훈 성격으로 보훈처장을 시켜줬네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법제처장. 예. 여기도 이완규 변호사라고 아, 윤석열 사건 또 예, 윤석열 그렇죠. 장모 변호사 아닙니까? 징계 처분 때 예. 행정소송 되게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언론에도 몇번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그랬는데 법제처장을 시켰어요. 예. 어쨌든 너무 이렇게 측근을 챙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 청와대에서 완전히 검찰 뭐 출신이 검찰로 한 깔았다고 해야 되나, 소위. 6명, 예, 7명이 비서관이 이렇게 6명이. 중요 직책을 지금 예. 맡고 있고,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조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정말 바라는, 저도 고 마찬가지. 교수님은 저보다 조금 더 바라는 예. 이런 사람인데요. 그 사실 그 지금 이제 야당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실은 그런 말하고 이번 인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검찰 공화국은 어떤 검찰이 정권의 그 어떤 하명을 받아서 그 반대파는 탄압하고 자기파는 감싸는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검찰 공화국인데 뭐 그거는 아직 뭐 전혀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해야 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법무장관이지 검찰총장이나 우리 사실 중앙지검장도 생각해봤지 않습니까? 수사 일선 수사 담당자로는 안 됐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은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청와대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차관급 인사에서 검찰 출신이 약진을 해야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민식 보훈처장, 예. 이완규 법제처장 예. 다 검사 출신들이죠. 그렇죠. 법조인들 아닙니까? 예. 아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고. 그러니까 박민식 씨는 65년생이고, 이선 의원제였죠, 부산에서. 근데 특이하게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서 이제 사법시험 합격했는데, 캠프 때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기획실장을 하고, 또 당선인 특별 보좌역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아, 국회의원 했던 분들은 국회의원을 최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정부 직보다도. 절대 못 잊습니다. 예. 아, 그리고 총리 했던 분도 국회의원 한번 국회의원 해보겠다 가서 하려고. 나오고. 왜냐하면은 어떤 총리, 장관, 차관들은 전부 다 대통령 부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국회의원은 뭐, 보시다시피 1인 성주예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냥. 이번에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박지원 네. 전 국정원장이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장관이고 수석이고 비서실장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전에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국회의원이 최고입니다. 아니, 고 교수님, 장관 지냈던 분들 있죠. 예. 장관 왜 지내느냐 하니까 나중에 국회의원 당선될 때그 저기 이력으로 하나 넣으려고. 근데 우리 보기엔 장관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장관은 열몇 명밖에 안 돼. 국회의원 300명인데. 근데 그걸 다르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최고라는 거예요. 출석 안 해도 되고, 뭐, 하여튼 뭐, 집에서 그 낮잠 자도 되고, 장관은. 뭐 그래서 책임질 일도 없고, 없고, 그래서 하려고 그 저기 분당 의리죠. 나가려고 그랬는데, 뭐, 워낙 거물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와버리니까, 뭐, 거물이 오는 것도 좋지만, 윤심이 딱 실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니까 윤심이, 교통정리 딱딱 해버린 거 아닌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박민식도 전 의원, 뭐또 자리를 하나 안 해줄 순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훈처장으로 갔는데, 근데 저는 이 보훈처장을 역대 보훈처장이 보면 군 출신, 예.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맡았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 윤주경 의원인가? 그 윤봉길 예, 의사의 손녀가 손녀가 하려고 그랬죠. 보훈처장 되지 않나 그걸 그런 예측이었는데. 하마평은 왔었는데 정말 뜻밖의 예. 보훈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무슨.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의외의 인물이 됐다. 맞고. 그 다음 이완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장인데. 예,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검수완박 사태에서 이 법령 해석을 두고, 아주 이제 논쟁이 심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렇죠. 법원 이전에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하는 최종 기관은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죠. 이제 이 법제처에서 한 것도 물론 대법원의 이제 어떤 법률 해석에 이제 참고는 가면 되지요. 참고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소송할 때 있죠. 이 법령 해석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재판을 이겨야지 그게 대법원까지 가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먼저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건 좋은데 이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과 법대 동기입니다. 예, 79학번, 그렇죠. 서울고대 예. 79학번. 거기다가 그좀 전에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추미애 장관이 징계했을 때 직무집행정지 이런 거 했을 때 대리인으로 활동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부과 자문위원 했고요. 그래서 해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판사 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제처는 있죠. 그 아까 드린 대로 어떤 행정부의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법률의 유권 해석이라는 거는 제3자 사법부가 하는 게 맞는 건데 할 정도면은 어떤 독립성, 어떤 대통령의 어떤 말에 대해서 좌지우지가 좀안될 사람. 그래서 저는 그 저게 김혜숙 법제처장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같이 근무했던 잘못됐죠. 사람 해버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법률 해석해 줄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건 지금까지 또 뭐, 그래 그래 왔고요. 왔고, 김혜숙이가 그래 그래. 왔고 이제는 그 후에는 인사 수석으로 가고 전부 문재인이가 원하는 사람 전부 이렇게 인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법제처장만이라도 자기 신복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뭐 법원에도 뭐 고등법원장이나, 예? 법원장 출신들 많잖아요. 법리에 밝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두고 봐야겠지만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고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를 걸로 생각했거든, 저는. 그,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아침에 출근하면 그 1층 지나면서 뭐, 언론, 그 기자들하고도 이야기도 기자 하고, 미팅 그렇게 예. 하는 거 아주 그래가지고 좋았죠. 소통 위주로 한다길래 참 좋았다 생각했는데 인사 스타일을 보니까 어떤 검찰총장의 인사 스타일이 아닌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번 뭐 취임사에 통합이란 말이 없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참 저는 큽니다. 그런 분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또 네. 있고, 이번에 나온 그 차관급 네. 인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노공 변호사, 아, 여성이죠. 법무차관. 이 성남 지청장을 네, 지내신 그렇습니다. 여성인데 예. 법무차관에 아주 그냥 파격 발탁을 그렇죠. 했습니다. 지청장 출신인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정책 아젠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 차관이 다시 예. 전부 검찰로 돌아간 것 아니냐.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동안 이 법무장관들은 검찰 하나도 없었죠. 없었죠. 교수, 뭐, 박상기, 그다음에 조국, 조국, 추미애, 예, 박범계. 검사가 하나 없고 교수 아니면 교수하고 판사. 판사 이렇게 됐고, 그 차관도 초기에는 이제 이금노, 김오수, 고경은 이제 검사 출신이었습니다마는 말기에 와서 이용구라든가 강성국 이런 사람들은 또 판사 판사 출신이죠. 출신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시대는 다시 아니, 법무부의 달 법무부의 달검. 검찰화가 아니라 검찰화가 됐다. 예, 다시 검찰화로 이렇게 되돌아간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이노구영 변호사 네. 전 성남지청장이고 뭐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4차장이었죠. 윤석열 검찰초장 때 지검장 때 같이 일했죠. 예 그래서 윤석열 라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던 분인데, 추미애 법무장관 오면서 좌천. 2020년이죠 예. 1월 달에 아주 그냥 그 당시 뭐 싹쓸이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고검검사로 발령을 내니까 이제 사표 사직을 내고 하고 법무법인으로 나와서 갔죠. 예,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법무차관으로 파격 발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이 차관이고 어디가 없다 해갖고 상당히 논란을 빚었는데, 어쨌든 여성 이렇게 발탁한 것도 잘한 것 같고, 우선 이노공 차관이 네. 한동훈 장관 후보자보다도 윤수원 기수가 하네요, 위죠. 하나 위고, 나이는 한 너댓 뭐, 예, 살인 그럴 겁니다, 모양이에요. 아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네. 사법연수원 27기고, 이노공 차관이 26기. 26기면은 지금 검찰 수뇌부 인사가 곧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총장이야 뭐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네. 그러니까 한두 달 걸리겠지만, 빨라도 뭐한달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뭐 차관 이런 거는 그냥 임명하면 그 자리에서, 고검장, 예. 지검장, 수뇌부들은 바로 예. 임명하면 임명 되니까, 끝이죠, 예. 그래서 검찰 수뇌부가 대폭적으로 물갈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뭐, 우선 그 양력부터 말씀드리면 69년생이고, 예. 예. 그 다음, 여성 최초로, 중앙지검 차장, 물론 4차장이 조금 비중은 떨어집니다. 여성 아동 담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하더라도, 예. 차장검사. 중앙지검에 여성으로서 차장했다는 거,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바로 지검장.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장 되기 직전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은 검사장 후보입니다, 전부 다. 예, 근데 4차장은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노공 이번 차관은 검사장은 될 사람이라고 전부 다 봤어요. 그랬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 때, 검난, 검찰 대학살 때, 대학살 인사가 있었죠. 윤석열 측이라고 그래가지고, 잘라버린 고검으로 보낸 거는 좌천. 좌천이고 사표 내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도 아직 임명 안 됐고, 난 법무부도, 지금 장관도 사실 뭐, 대기가 되겠지만, 아직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는 아직 미정 상태인데, 이노공 차관을 들인 거는,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 인사 포석이다. 왜냐면, 검찰 인사는 법무부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는데, 장관 27기. 차관 26기. 지금 그 검찰에 26기보다 선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네. 누구 있죠? 지금 주요 인사로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26기, 예. 심우정 서울 예. 동부지검장, 이분도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 있는 분이고,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6기, 문홍성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26기고, 이두봉 예. 인천지검장, 대전지검장 했던 전에 대전지검장에서 월성 월성원전 수사하다가 예. 쫓겨난 인천지검장 쫓겨난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25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력한 검찰총장 후보감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람이 제주지검장으로 있는 이원석. 이분이 27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27기 이하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6기를 왜 올렸겠냐. 그리고 검찰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옛날 인사 학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뭐, 명시적으로,
물러가라 소리는 절대로 안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검찰의 속성상 장관, 차관 이렇게 자기 후배들 들어서고 동기들 들어서고 하면은 그 거의 옷을 벗는 게그뭐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검찰은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 언론계도 뭐 후배들이 위로 오고 그러면 뭐 떠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법원에는 이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법원장보다 더 선배가 지금 법원장 이런 걸로 남아있고 그렇죠. 하는데, 법원하고 검찰 성격이 다르죠. 예. 법원은 그 독립적이기 때문에 재판부 하나하나가 어떤 법원으로 봅니다. 볼 정도로 독립적. 근데 검찰은 있죠. 어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상명하복관, 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관계가 있고 검사 동일체의 원칙만 예.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큰 사건에 관해서, 어떤 특정 사건에 관해서 전국적인 어떤 지위가 통일돼야 되거든요, 기준이. 예. 그럴 경우에 이게 선배가 있고 이럴 때그 선배가 나는 그 검찰총장의 지시가 뭐 별로 내 생각은 틀립니다 이러면요, 검찰권 행사가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그렇게 될 국민들이 가능성이 고통을 받아요. 예. 아니, 대구 지역에서는 공장 폐수 1,000톤 홀린 게 그냥 기소유예였는데, 그 대전 가니까 구속이더라. 예. 이러면 국민들이 그렇죠. 법률 생활이 아주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예. 검찰총장이 딱, 잣대가 같아야죠. 잣대가 같아요. 그래서 검찰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그 어떤 사법권의 행사니까 그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법률,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법률을 믿고 어떤 그 검찰이라는 준사법경을 믿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통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7기 이렇게 한 거는 검찰 인사를 위한 포석이고, 아, 그러네. 검찰총장이 들어서 가지고 그때 인사하면 좀 늦습니다. 늦죠? 예. 2개월이나, 그거 그러니까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아, 뭐. 유예기간이 4개월 뿐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인호공 차관이 가면은 이 인사안을 갖다가 그 짜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이미 거의 짜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법원에도 사실 아까 제가 그거 뭐 독립적이라 했지만 법원에도 있죠. 그 법원장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전화합니다. 그러면 아, 이번에 좀, 그럴 정도인데, 검찰은 당연하죠. 그래서 그 인호공, 그리고 아까 그고 교수님이 이 탈검찰화에서 검찰화로 다시 복귀했다 그러는데, 근데 솔직히 한번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 탈검찰화 해가지고 검찰이 뭐 제대로 된게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검찰 출신이 차관 장관을 하느냐, 아닌 사람이 차관 장관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갖다가 끝까지 난 지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조국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 100명 와도 그 마인드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겠다 그러면은 그건 탈검찰화 한 첫날 만날 해도 검찰은 역시 정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인호공 인호공. 차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검찰 출신이 다시 법무차관 오고, 그다음 검찰 출신이 법무장관 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검찰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주 뭐 폭압적인 기관으로 변한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법무차관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사가 됐고, 그에 따라서 검찰 수뇌부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르기는 한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큰일 났네요. 인호공 쫓아냈는데 여기에 법무차관으로 와가지고, 요새 추미애는 어디 갔는지 너무 조용해 가지고. 아예 소식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아이, 진짜 어디 가서 운동하고 제 있는. 생각에는 추미애 전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니까 어떤 기류 잘 파괴가, 지금은 복지부동이야. 지금 최고죠. 복지부동의. 복지 땅속으로 숨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문정, 박은정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문정이가 큰일이 그 났습니다. 이문정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저게 뭐 평가위원회인가 있더라고요, 검찰에. 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요구하면은. 이문정이가 지금 저 법무부
감찰 담당관 아닙니까? 센 자리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쓴 사람인데, 검사들은 7년마다 이렇게 아, 평가위원회가 적격 있는데. 심사를 받는다고 그러네요. 7년마다 근데 총장을 이 제외하고. 문제는 그 마치 세무조사, 왜 정기 세무조사 몇년 만에 받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무조사 중에 특별 세무조사인가요? 그런 모양이에요. 심층 세,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심층 적격 심사에 들어갔어요. 2015년에도 들어갔고 뭔가 또 들어갔어요. 뭐 징계거리가 있던데. 그때 아마 그 저기 간첩 사건 한명숙 사건 재심 사건. 그것도 이제 공개해버리고 막 예, 그랬잖아요, 여러 그리고 개. 그뭐 재심 사건에서 그냥 그 의견 내지 마라 그랬는데 무죄 의견 냈다고. 그거는 뭐 저는 크게 비난할 거는, 검찰이 자기 소신에 따라서 그냥 할수 있다고 보이는데, 임은정 씨가 지금 한 거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현직 검찰총장한테 무리한, 그게 나중에 다 무리한 걸로 밝혀지고 법원에 판결을 무리했죠. 났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검찰 출신이냐, 검찰 출신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인드가 어떤 국민을 위하고 어떤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인드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임은정 씨는 제가 이때까지 한 행동을 볼 때는 진짜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 국민에게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적격 심사를 해가지고 검찰로서 어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어떤 마인드가 있냐를 정확히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아, 윤석열에 대해서 그말 했다고 쫓아낼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저쪽의 변방으로 인사 좌천을 당했던가 귀환 같은 윤석열 라인들이 금의환영하고 속속 있어요. 금의환향 요직으로 복귀하는 그런 신호탄이 될 네, 거고, 그렇습니다. 임은정, 박은정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을 것 같습니다.